이제 완전한 이 데칼코마니 거걸 향해서 가겠습니다. 와 대박. 아니 이게 다 똑바라요? 아니 이게 틀린 거 뭐 이게 돼? 봐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똑바로 네.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얼굴은 진짜 이거 진짜 바보 같다. 네. 이거 봐. 오 이것도 완전 대박이네. 제가 지금 어깨, 허리, 고관절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기가 막히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저번에 저 혼자서 이 바디미터기 측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모시고서 이 무브360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흔히 말해서 사우론 타워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와가지고 한번 측정하러 왔는데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처음 봐요. 그거 네.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아, 아니, 처음 봐요. 네. 앞에 있는 스코어가 종합 점수신 거고요. 그럼 이게 넓은 어깨와 동시에 슬림한 복부를 가진 강인한 V타입의 체형이. 그래서 저는 형님이 과연 프레임 얼마나 넓게 나오냐 이게 너무 궁금하고 유진을 괴롭히는 불균형이 측정했을 때 많이 개선되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피지크 선수들은 과연 비율이 어떨까, 뭐 어깨와 얼굴의 비율은 어떨 거고 허리 비율은 어떻고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기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사실. 저 근데 중요한 건요, 안 좋아도 IFA 프로가 되고 세계대회 우승을 할 수 있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사실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평범하기만 해도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안 평범한 사람은 솔직히 좀 어렵다.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부터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타이트한 옷을 입으셔야 되고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높이 묶어주세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상타를 하고서 이제 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번처럼. 오 이제 나왔어요. 저 75점인데 두 분이 과연 저보다 높게 나올지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네, 비교 심사 한번 해야죠. 비정상인 거나 주위 나온 것만 한번 볼게요. 일단 저 둥근 어깨 라운드 숄더가 좀 나왔네요. 네, 요거랑 이제 보면은 예, 앞으로 좀 가 있죠. 그래서 2cm 정도 말려 있어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보인 것처럼. 네, 그러면 단축된 근육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광배근이랑 둥근이랑 목 근육들. 다시 봐요. 이렇게 제가 지금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근육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이 근육이. 예. 단축된 근육 딱 빨갛고 딱 진짜 제가 복근도 그렇고 그냥 딱 단축이 되는 거. 늘어난 근육, 단축된 근육 딱 정확하게 보이네요. 이 스트레칭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다치고 네,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저는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필요한 거를 해줘요. 아까 상체 유연성 부족했잖아요. 이런 거 어깨 관절 이완 스트레칭 보여주고 하체 유연성 뭐 이런 거. 오 이것도 좋다. 원레그 데드 크로스리치 뭐 이런 좀 어려운 운동들도 있네요. 네. 약간 택도 없어요. 양팔을 옆으로 최대한 벌려주세요. 뭐가 안 좋으면 이게 뭐가 근육이 많아서 그런 건가? 회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깨 유연성인 거죠. 네. 어깨 혈관이 아직도 있어. 이렇게 재다가도 내가 만약에 나가면 안 되죠. 과연 점수는? 자 과연 점수 몇 점? 오 뭐야? 100점이 나와 이게? 그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100점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여러분. 아니 그게 다정상이야. 와 극도. 이거 극도남이네 진짜. 극도추남. 와. 이 영광을 네. 물리테니스 김 선생님께 돌립니다. 네. 와 대박. 아니 이게 다 똑바로요? 아니 이게 틀린 거 뭐 이거 어떻게 이게 돼? 봐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똑바로 네.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얼굴은 진짜 이거. 진짜 바보 같다. 네. 이거 봐. 오 이것도 완전 대박이네. 비율. 야 뭐야? 비율. 비율이라도 나빠라야. 비율이 일단. 오! 얼굴 너비. 네. 얼굴 너비 좁고. 좁고. 얼굴 길이도 네. 살짝 길고. 네. 오케이. 네. 결과 전송.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네. 바비 MBTI 저희 모두 다, 아, 또 역시 피지크답게 V타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수가 있잖아요. 네. 저는 75점 꼴찌. 저는 80점. 100점. 어, 만점의 남자. 그러나 유진한테는 만점이 아니에요. 아직 얘는 배고프다. 물론 훌륭한 기기지만 이제 완전한 이 데칼코마니 거걸 향해서 가겠습니다. 네. 보니까 아까도 여기선 표시 안 되지만 기기에는 이제 점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점으로. 그 점이 저희가 볼 때는 딱 맞았거든요. 얘가 볼 때는 안 맞았어. 어, 살짝 좀 흐트러져 있던가. 1mm씩 달랐어. 그냥 이렇게 접었다가 펴야 돼요. 네. 피지크. 네. 어깨 대비 얼굴 비율. 네, 저는 3.4. 3.5. 3.4입니다. 형이 여기 약간 이게 좁은 체 좁은 얼굴이다 보니까. 피부 약간 좁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피지크 선수한테 아주 좋은 팔과 키의 비율. 이게 1:1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1입니다. 1.1대. 저도 1.1대입니다. 네. 그거 봐서는 팔이 조금 더 긴 건가요? 팔이 좀 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게 팔이 긴 사람들이 확실히 등이 좋아. 짧은 사람들이 네. 좀 더 가슴이 좋고. 맞아요. 언제 다 좋아.
상하체 비율. 저는 이것도 1:1입니다. 1:1. 저도 1:1. 아, 이건 역시 저는 허리가 좀 긴 편이고 다리가 좀 짧은 편이라서. 근데 이제 짧진 않아요. 그냥 평균이지. 네, 평균입니다. 저는 얼굴 너비가 14.3cm. 14.4. 저 14.7입니다. 근데 누가 저희 크냐고 얼굴이.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죠. 0.1cm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얼굴이 제일 큽니다. 네. 몸이 좋으니까 얼굴 좀 커도 돼. 네. 자, 그 다음에 얼굴 길이. 저 23.6. 나 왜 이렇게 기냐? 25.6. 24.6. 얼굴 길이는 내가 제일 짧은. 얼굴 왜 이렇게 긴 거야? 키가 크시잖아요. 이거 제일 중요한 어깨 너비. 49cm 저는. 저 51. 저 50. 사이즈가 1cm 차이로 딱 좋네. 어쨌든 평균보다 약 7cm에서 9cm 정도 더 이제 넓습니다. 평균이 42로 네,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꺾이는 이 라인이 네. 실제 재는 거랑 이 좀 더 작게 나올 수 있다고 하죠. 왜냐면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삼각근의 볼륨이 좀 더 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게 측정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삼각근 볼륨을 제외하고 재는 거기 때문에 뼈의 그 지점을 재는 거라. 근데 해보면 이제 재시는 분들 보면 줄자로 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60이 나올 수 있죠. 네, 60 그렇게 재서는 안 됩니다. 네. 60 나오신 분들 앵간 형님 한번 여기 나와서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도 60 넘는 거 맞아요. 골반 너비 36. 33. 저는 딱 평균이네요. 33입니다. 피지크 선수가 골반이 좁은 게 훨씬 나아요. 네. 보드숏도 좁으면 좀 더 입기 편하기도 하고. 저는 보드숏 입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엉덩이가 좀 끼니까. 네. 놀라운 거네요. 네. 여기 입고 벗기가 좀 불편한. 그래서 남자는 비율상 어쨌든 골반이 좁은 게 좋다고 합니다. 다리 길이 저는 89cm. 95. 저 90. 어우 길다. 1cm 차이인데 길다고요 형님.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취약점을 분석을 해줬어요. 유지는 없어요 일단은. 왜냐면 옛날에 쟀으면 아마 있었을 거기 아무것도 텐데, 없으세요 저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 정상이에요 정상 다. 우리는 주위가 있어요. 주위가 있어요. 위험은 없는데 주위가 있어요. 저는 둥근 어깨, 어깨 유연성 좌하, 어깨 유연성 우하 이렇게 있고요. 허리 앞솔림, 허벅지 유연성 이렇게 주위가 떴습니다. 나는 거의 비슷한데 나는 거기에 종아리 유연성이 떴죠. 네. 그래서 저희 둘은 그거를 이제 주의하고 정상화 시키는데 이제 앞으로 운동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유진이 보면서 반성이 돼요. 그러니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피트리스 덕에 이렇게 깨달은 거지 사실. 어느 정도 있는 걸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선고를 때려버리면 사람이 또 하게 돼요. 시간대로도 깨닫지 않았어. 네. 원래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네. 근데 오늘 유진이 100점 나온 거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동기부여가 좀 됩니다. 평소에도 운동이나 뭐 이런 거에 유진이 방향성을 되게 높게 치는데 오늘부로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확실해졌어요. 뒤에 하나 더 있어. 네. 자, 그 뒤에 가면은 유진이는 없어요.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보면은 취약 근육과 관절들 위험 정도인데 저는 이제 어깨 하방 회전 제한이랑 그리고 허벅지 근육 단축 요거를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거. 나는 상방 회전 제한인데? 형 확실히 상방 회전 제한된 게 하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확실히 상방 회전이 좀 제한된 체형이니까. 이것도 유진이는 아예 안 나오지. 아, 네. 없어? 뒤에가 아예 없어. 아예 하에? 네, 아예 하에. 부상 예측 그래프 보면은 저는 어깨가 이제 가장 높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깨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나도 어깨가 지금 되게 안 좋아갖고 이거를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허리랑 고관절인데 진짜 딱 맞아요. 제가 지금 어깨, 허리, 고관절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기가 막히네. 형님은 부상 위험성이 지금? 어깨 무릎이랑 어깨요. 어깨 무릎도 요새 좀 안 좋으시다 그랬나? 무릎은 항상 안 좋아했다. 네. 무릎도 내가 종아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네. 여기 스트레칭이 필요한 근육, 강화가 네. 필요한 근육 또 이렇게 네. 다 따로 표시되어 있네요. 네. 확실히 저는 가슴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고 너무 타이트해요. 요새 아프더라고요. 네. 광배근도 요새 운동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광배근도 좀 타이트해졌어요. 확실히 내가 그 능형근이 승모근 여기가 부족한가 보네. 여기가 안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그렇죠. 약화되어 있는 거죠. 좀 비슷하네요. 확실히. 나 비슷하네 둘이.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결과물 봤으니까 다음에 또 재서 네. 저희도 100점이 나오도록 100점. 제가 한번 모셔서 이렇게 해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계로 분석을 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치료사 분들이랑 이렇게 그냥 말로 해주는 것보다 더 뭔가 점수로 나오니까 좀 더 와닿는 것도 같고 80점을 나오니까 유진이처럼 100점의 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신 이제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100점 남자는 한 번도 없었대요. 최초의 100점 남자 어때요? 그 어디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숙진이나 이런 자세한 점검 없이도 일반인도 손쉽게 본인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병원이나 이런 치료의 분야에 있어서도 본인의 그 안 좋은 점을 그냥 바로 의사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헬스장에 좀 많이 도입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하는 회원분들도 자세 같은 경우를 그냥 보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수랑 이런 것들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주면은 더 믿고 따라오시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형님도 그렇고 저희도 에이블짐 거기서 많이 운동하잖아요. 거기서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 여기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에이블짐 대표님 신동정 셋 다 거기서 일어나는데 네, 저희는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뭐 관장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관장님들 관심 있으시면은 피트릭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도움 주신 우리 두 형제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왜냐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거든요. 구독하지 마시고. 자, 지금까지 피지크 삼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